이제 다양한 젠더의 삶이 존중받고 모두가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젠더 선진국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여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코로나19 잘 견뎌내셨죠? 이렇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제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 후보가 4명인데 그 중에 여성 후보가 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응원해 주실 겁니까? 네, 여러분들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56회 전국 여성대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허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슬로건이 위대한 여성, 함께하는 대한민국인데요. 많은 이 자리에 나와서 연설하신 분들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방역의 담벼락을 온몸으로 지켜냈던 우리 간호사님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들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 위에도 떠오르는 위대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모든 여성들을 뜨겁게 이렇게 잡아줬던 우리 김연경 선수도 생각이 나고요.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한민국 배우의 품격을 보여준 멋진 할머니, 우리 윤여정 배우님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후변화 총회에서 그 현장에 가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한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의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세계 여성들의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의 여성들은 여전히 임금차별, 채용차별 그리고 성폭력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이 되고 또 조금만 실수하면 맘충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또 아이와 함께 어디 가려고 하면 또 키즈존이라고 쫓겨나고 여성들이 알아서 슈퍼우먼이 돼서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라 이런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200조 이상의 보육예산, 저출생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은 0.84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그 저출생의 책임을 여성에게, 여성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걸었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의 문제고 기업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모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얼마 전에까지 여성가족부가 이 선거판의 볼모가 돼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성평등부로 격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젠더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또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되고 기능 재정도 집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특정 성이 40% 이하 비율이 되지 않도록 성평등 내각을 내실 있게 구성할 것입니다. 주 4일째 대한민국 일원에서 아이 키우는 아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 얼굴 좀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슈퍼우먼, 원더우먼이 다 필요 없이 우리 여성들이 그저 자기 자신이기만 되면 되는 그런 사회 만들겠습니다. 성폭력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지표상으로는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입니다. 이제 다양한 젠더의 삶이 존중받고 모두가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젠더 선진국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